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원입니다. 오랜만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찾아왔네요. 그죠? 자, 이번 개강할 강좌는 통합과학 실전이다 입니다. 문제풀이 강좌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강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표지 이런 있습니다. 뭐 완전히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검은색으로 나오진 않고 뭐 인쇄 후에 뭐 후 처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이뻐질 거라고 꼭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어찌됐건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쁘죠? 갑시다. 첫 번째 수강 대상입니다. 누가 들어야 되냐? 당연히 이 통합과학이다. 완자와 프로를 수강한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념 강좌를 세 개를 운영하잖아요. 프리, 완자, 프로. 많이도 한다, 그죠? 프리라는 것은 얘네들을 위해서 사전 작업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만큼 개념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자와 프로 이 두 가지는 해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완자라는 것과 프로라는 것도 엄연히 제가 말씀드리죠. 얘가 상위에 있는 놈이고 얘가 중간 포지션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완자로 이제 개념을 마무리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 문제를 풀면 뻑적지근할 거야. 그리고 프로를 완강한 학생들은 풀면서 뭐 수월하진 않을 겁니다. 뭐 대부분 잘 풀리겠지만 한 10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의 이 힘은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합과학 완점을 위해서 문제풀이가 필요한 학생들 전부 다 이 수강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기본과 심화는 물론이고 끝판왕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강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사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주변에 이제 뭐 총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교재를 보내주십니다. 다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통합과학과 관련된 교재들을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가 2대8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강좌라면서 뭐 개념 설명이 또 이나 있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 설명이라는 것은 이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메인 흐름에 가는 개념들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리마인드 하실 건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 설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메인 흐름에 대해서 약간 벗어나 있는 애들,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으면 챙기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 조금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씩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념이 조금씩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뤄드릴 거다. 그래서 이 정도를 잡아놓은 거지. 얘네들은 온전한 문제풀이 강좌로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됩니다. 3월 24일 개강이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개강할 거고 40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 강좌는 1년치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시험 하나 준비하면 이제 4분할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10강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10강보다 뭐 한두 강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40강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기본 심화 문제를 한 5강 좀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을 5강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개념, 개념, 문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과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강의에 비해서 많은 양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 구성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풀이 강좌는 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개념에 비해서 사실은 이 교재 자체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이 교재와 함께 할 시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목차입니다. 통합과학을 1년 진행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목차들이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대부분 요 한 대단원당 200문항씩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단원별로 쪼개져서 문항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100, 100, 여기 3개 합쳐서 200몇 문제거든요. 207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0, 100, 100, 100 해서 총 807문항 실려 있고 얘네들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겁니다.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죠. 이 교재라는 것은 여기 세 파트, 크게 보면 두 파트예요. 문제편, 문항편이죠. 그리고 해설편,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문항편은 두 가지로 나눈다. 기본과 심화 문제가 담겨있는 개념 필수 문제라는 것과 정말로 끝판왕 어려운 문제들을 실어놓은 고난도 문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여기를 다섯 강 정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편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제공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필수 문제라는 게 실제 교재입니다. 이 교육청 모의고사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변형시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가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과 심화 문항이 골고루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실려있는 문항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답을 탁탁탁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완자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자 교재에 있는 문항 수준이 이 개념 필수 문제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개꿀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도 문항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파트인데, 물화생지 원과목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발췌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문항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요. 변형시킨 것도 대부분 변형시켰겠죠. 통합과학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바되는 개념 없이 통합과학 내에서 풀 수 있는 개념들로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 같은 거나 뭐 그림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 중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거보다 높은 난이도 문제집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풀어볼게. 되겠지?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고, 맵습니다. 매워요. 어쩌라고? 매워요. 그래서 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복하는데 어려운 만큼 얘네들을 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보람을 충분히 느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문항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무섭지 않니? 그죠? 해설편입니다. 자, 아까 이거 보기 싫어졌던 거 그 문항 그대로예요. 제가 뭐 특별한 어떤 페이지만 딱 보여주고 싶고 뭐 그러진 않아서 그냥 뭐 대충 아무 페이지나 가져온 건데, 이 해설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을 그냥 정답만 써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줄까? 아니면은 뭐 한글로 얘네들의 선지를 이렇게 다 써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좀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전문항 손글씨로 해설을 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제가 손글씨 해설을 올려드리는데, 이 문제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7문항을 전문항 손글씨로 다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 문항편이고요. 해설편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얘도 역시나 고난도 문제죠? 얘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재예요.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으로는 문항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제가 강조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 원자 이런 것들 강조 많이 하죠. 정지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표시해 놓고 실제로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빨간색은 실제로 문항을 풀어가는 과정들이고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들은 부수적인 개념, 추가 개념 혹은 별해 이런 것들을 실어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단순하게 문항풀이 진위 여부만 판별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개념 같은 것도 옆에서 정리를 다 해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해설편은,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보기 수정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필수적인 개념들이나 주요 개념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문항편, 해설편에 다 써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가장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의 편의성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길 바래. 그래서 쉬운 문제는 빠르게 처리하세요. 이거는 개인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전문항 해설을 다 찍지만 여러분들이 전문항 해설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은 앞에 있는 기본 개념 문제들은 쭉쭉 푸시고 해설지만 보셔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쭉쭉 이해하신 다음에 굳이 강의 따로 들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해설지 봐도 모르겠다. 저놈이 도대체 뭔 말을 써놓은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강의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항을 봐도 해결이 안 돼, 해설편을 봐도 안 돼, 강의를 봐도 안 돼.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리응답 게시판 올리세요. 그럼 제가
더 친절하고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렵다 싶다는 본인이 판단하고 기준 잡는 거고, 강의를 듣고 말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문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공부 편하게 하시고 대신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실전이다 파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고요. 우리 실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